아, 153페이지쯤 한번 펴보세요. 강론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가등기 이렇게 나왔죠? 이제 순서 이제 이 각종 등기가 먼저 나왔고 권리 등기가 뒤에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먼저 그러면 그냥 137페이지 순서대로 가등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거기 이제 의의에서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즉 본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다. 이렇게 나왔죠. 예비등기다. 그럼 여러분들 가등기할 때 가. 이 가라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가등기. 가. 가짜. 아, 짜가. 아주 요즘 짜가 많아서. 가짜란 말도 그 한자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때 가는 이렇게 한 약자로 써서 이거는 이제 임시가 임시적인 의미다. 이 가짜란 말도 들어 있어요. 여기 가짜. 진짜는 가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임시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원래 이건 본등기에 대한 대응적인 개념인데 아예 직접 종국 등기 하려면 등기해 버리면 되는데 왜 등기하고 임시 등기했을까?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가볍게 한번 보세요. 내가 요 집이 마음에 든다.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 요 B가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사면 돼. 돈 주고. 근데 지금 살 상황 아닌데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걸 찜해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찜해두고 싶다. 아니 돈 주고 다 주면 사면 되지.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안 돼. 지금 돈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대문 앞에 가서 침을 발라놓고 오면 돼. 근데 들어오니까 말랐다? 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어디다 침을 발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걸 장차 내가 사고 싶습니다. 매매 예약을 했어. 이 예약은 크게 구속력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속력이 있게 하려고 하니까 어디다 등기부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등기부 어디를 가야 된다 이제 갑구를 가면 여기에 소유자가 A가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돈도 아직 준비 안 됐고 그래서 여기 계약만 하든가 해놓고 먼저 등기부에 그 사이에 누구한테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내가 이 순위를 가져갈 거야 해서 이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고 싶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이렇게 해놓겠다는 거야. 가등기. 지금 B. B는 아직 무슨 등기? 종국 등기, 최종적인 등기 아니라 임시적인 등기인 뭐만 해놨어? 가등기만 해놓았기 때문에 B는 아직 소유자는 안 된 거예요. 언제 소유자 된다? 본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부상은 실제는 여기에 이런 칸은 없어요. 왜 없다? 지금 등기부 다 무슨 등기부라 했지? 전산 등기부야. 그러면 여기 칸이 필요하면 전산상 어떻게 하면 돼? 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전산상에서 이런 여백이 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엔터를 치면 돼. 엔터를 치면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들 이해 편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백은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엔터 치면 하나씩 벌어지, 한 가지 벌어지잖아요. 근데 전산상에서는 이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백을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본등기만 이제 냈게 되지만 아직 본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건 임시적인 등기만 해놨다 이런 얘기야. 소유자는 누구야? A가 소유자고. 그러면 A가 소유자라면 A는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에? 있어. 소유자니까 얘가 팔아먹었어. 나 팔겠다 가등했어도 팔았어.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냐? 여기 C한테 먼저 매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날짜 써줄게요. 지금 12월 1일 날 B한테 U한테 이렇게 12월 1일 날 가된 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12월 10일 날 C가 돈을 더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했더니 매매 그래 이전에 가 팔았어 돈 다 주고 팔았어. 그래서 C가 이전에 간다고 해서 어디로 가야 돼? 얘는 요 밑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에서 이날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는 가든 게 아니라 종국 등기니까 이 C는 소유권을 취득했어. 언제 취득했어? 얘가 지금 12월 10일 날 취득했어. 알았어요? 근데 요 B는 12월 1일 날 뭘 해놔서 가등기를 해놨잖아. 얘가 만약 나는 본등기 하겠다 했어. 예를 들면 난 본등기 할 거야 해서 어디다 하느냐? 12월 20일 날 본등기. 요거다.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 이전에서 누가 앞으로 이전한 거야? B 앞으로. 그럼 B는 뭐가 된 거야 이제? 본등기 했으니까 소유자 된 건데 순위가 몇 순위야? 2순위 소유자야. C는 몇 순위야? 3순위 소유자야. 부동산 하나에 소유자 두 명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순위가 앞선 사람이 우선이니까 얘가 소유자고 이거는 등기 직권 말소해 버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자, 먼저 여기서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며칠 날? 지금 B가 12월 1일 날 가등기 하게 되면 B 앞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장차하게 될 요 본등기의 순위, 요 순위를 미리 따다 놓은 거야. 순위만 순위를 보전해 놨을 뿐 물권 변동은 안 생겼어. 여전히 물권은 누구 거다? A 거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A는 소유자니까 뭐 할 수 있어? 처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팔았어. 매매 아예 처분을 했다. C한테 팔았어. 여기 며칠 날? 12월 10일 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B가 뭐 했다고? 여기서 본등기를 얘가 해버렸어. B가 며칠 날? 12월 20일 날. 그러면 12월 20일 날 본등기 하면은 요날 본등기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 요때 뭐가 생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며칠 날? 20일 날. B가 12월 20일부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순위는 어디를 기준하냐? 요길 따라가. 순위는 12월 1일 날 확보해 놓은 2순위를 따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사이에 낀 요런 등기를 중간 처분 등기다라고 표현한 거야. 중간은 어디를 중간이라고 하느냐? 학원과 우리 집 사이가 중간이 아니고 12월 1일 시간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를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아니 C는 아무런 얘는 살 필요도 없어요. 얘 A한테 본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기고 장차할 순위만 보호해 놨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물권자가 아니야. 청구권자야. 청구. 나 앞으로 내가 침만 발라놨어. 내가 가서 대문 앞에 침 발라놓으면 내게 됐어 안 됐어? 침 발랐다고 왜 자기 거야? 그건 나 내 거 안 됐지. 소유자는 이 사람이 A가 소유자지. 얘는 대문 앞에 침만 발라놓은 사람이야. 그럼 소유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으니까 A가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침 발랐다 이제 완전히 자기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아 지금. 이 본등기 하게 되면 이때 물권 면제 이때 생긴 거야. 그런데 본등기 하면 요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본등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 즉 소유권은 여기, 이거는 소유자가 두 명 있을 수 없으니까 양립할 수 없어.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이게 원칙이야. 이거 직권 말소. 예외는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알았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리고 양립이 되면 후순위로 바뀐다. 그러면 이때 소유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이거? 요 C등기, 요 C등기 직권 말소인 거예요. 그럼 소유자 누구야? B.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부에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 상태 소유권을 취득하면 죽으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아, 돼 있어도 괜찮지만 이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먼저 가등기를 다 말소시켜 놓고 등기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너무 좋은 걸 가르쳐 주지?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가등기는 이런 민사특별법에서 나중에 담보 가등기도 배울 거예요. 담보 가등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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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둘까지 해결할 문제지 그거야. 그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등기가 제일 무서운 거니까 항상 등기할 땐 선순위 가등기를 다 말소해놓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뭐 순서상 그럽니다. 순서상. 매매계 하더라도 전제로서 말소서를 다 받아놓고 이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최소한 이 자기 본 이 사람은 이전 등기 할 때 요 말소와 동시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같이 해야 돼. A가 B한테 너한테 돈 안 받아 그냥 빼버리고 그리고 C한테 한 번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A가 예. B가 나중에 신 들어오면은 예. 나도 한테 안 됩니다. 순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안 돼.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 요 가등기 말소해 놓아야만 이 사람 취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이런 거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항상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항상 가등기를 말소해 놓고 나머지 등기를 해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으면 어떤 등기도 안 됩니다. 이 가등기 현 상태에서 만약 저당권에 의해서 여기 만약 저당권이 있었다. 이 저당권에 경매가 들어왔어. 경매로 받았어. 그래도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이 경매조차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선순위 가등기야. 알았어요? 경매도 진행이 안 돼. 중간에 경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 했지. 가등기는 이런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지만 여러분 민사특별법 배울 담보 가등기도 있어.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같아. 그냥 이건 배당에 참여해서 끝나버리는 거. 이건 그래서 채권액을 채권 소명을 할 하나씩 물어. 지금 여러분 실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질문이 갑자기 조용하다 이렇게 많아져. 그래서 예. 네. 예. 네. 이 사람이 만약 이걸 살려놓고 상태가 가장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잘 들어. 머리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랑 항상 지금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 권리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거래하더라도 벌써 말소해준 조건으로 거래하고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해주잖아. 제일 위험하다니까. 가등기 살려놓은 상태에서 등기 가면 경매도 멈춰버려요. 경매도 진행해봤자 의미가 없어. 경매 절차도 의미가 없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이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 안 돼.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등기법이 기본 원칙 뭐라 했지?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 공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동이라고 했죠? 그렇지, 권리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어떤 거? 등기 의무자. 그 등기함으로써 이익을 보거나 권리 취득할 사람과 손해 볼 사람 같이 하는 걸 이걸 공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A 소유 부동산 B한테 가등기해서 누가 좋아진 거야? 저기서 A가 요거만 보세요. 이렇게 가등기할 때 누가 좋아진 거야? B가 좋아졌잖아. 이 권리자. 얘가 뭐야? 의무자지? 공동으로 해야 돼. 그럼 의무자 얘가 참 협조 안 하면 안 돼.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혼자 온다면 오늘 대전에 강의 열어 왔습니다 하면서 오늘은 광희 대신에 낮에는 대전지방본 등기과에 가서 대전의 제일 멋있는 빌딩은 다 가등기 놓고 와야지. 혼자 가등기 해버리면 되겠네. 이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전혀 할 수, 나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은데 얘들이 협조를 안 해줘. 못 오는 거야. 혼자 어떻게 해 등기를. 에? 그래서 원칙적인, 그래서 항상 누가 중요하다? 의무자가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 협조하면 아무것도 못 오는 거야. 내가 협조하면 내 부동산 가등이 아무도 못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이런 걸 해주느냐. 대부분 서로 이렇게 매매했는데 중간에 아 잔금 지급이니까 누가 또 뭐 두를 게 걱정된다. 그럼 가등기부터 해놓을 수도 있지. 협조를 얻어서. 또는 서로 이게 짜고 오는 경우도 많고. 이 사람이 협조해야 되니까 의무자 협의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대부분 저 사람이 나중에 뭘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놔요. 가등기 방어적인 조치로. 알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걸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가등기 했을 때 순위가 보전된다. 분등이 뭐가 된다? 물권 변동이 생겨.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국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하면 순위가 확정되면서 소유자가 바뀌는데 가등기는 가등기 할 때는 순위만 보전되고 본등기 하니까 물권 변동이 돼. 즉 순위를 따다는 시점과 물권 변동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요게 불일치 일치 시간이 서로 안 맞아. 자. 시가 분리돼. 순위를 보전한 시점, 물권 변동이 된 시점이 서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 순위는 12월 1일 날 따다 놨어. 물권 변동은 12월 20일 날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 12월 10일 날 이 시는 이건 직권 말소돼 버리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기준 시점 잘 보세요.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본등기 한 때. 순위는 언제를 기준한다고? 가등기 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딱 이해해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야, 가등기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가등기는 언제 했느냐? 첫째,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했더라. 그런데 보세요. 청구권을 보전한다. 이 청구권 뭐냐?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됩니다. 채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아직 내가 소유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어야지. 내 소유자가 됐으면 가등기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물건 취득했는데 무슨 가등기래. 난 내가 왜 대문 앞에 침을 왜 발라놨어? 앞으로 갖고 싶어서. 내가 가졌어. 그럼 뭐 침 바를 이유가 있어 없어? 내 빵을 하나 먹으려고 그래. 남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다 침을 발라놨어. 그럼 남이 못 먹지. 근데 내가 먹었어. 다 먹었어. 그럼 침 바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내게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만 되지 물권적 청구권 내가 이미 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채권적이냐? 이렇게 예약만 했어? 계약금만 줬어? 그럼 아직 난 소유권이 안 됐어. 내가 등기 업무가 돼 이제 물권자 되는 거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못 하는 거야. 일단 채권적 청구권이다. 일단 요것만 일단 지금 자세한 건 다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청구권 뭐냐?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돼. 권리에 대해서.
권리. 알았어요? 권리가 뭐가 있어? 소유권이라든가 권리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다 권리라고 그래. 권리. 그러면 무엇이 권리가 아니냐? 부동산 표시. 이거와 다 이런 건 권리인데. 자, 부동산 표시. 이거 권리야? 부동산 표시. 그럼 주소. 이런 권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권리와 무관한 거니까 가등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 표시 등기 어디 한다고 했어요? 등기 어디에? 그렇지. 표제부에는. 이렇게 이게 나와야지. 가리켰으면 이제 나와야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가등기 할 수가 있다 없다? 못 하는 거야.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권리 어디가 있어? 등기부. 갑구 아니면 어디? 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권만 가등기 한다고 생각 큰일 나. 을구도 다 가등기 할 수 있어. 이 전세권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 다 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치.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권리 변동의 모습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설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소멸. 이 네 가지 권리 변동 모습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되고 보존 가등기는 없다. 처분 제한 가등기 없다. 이런 건 나중에 전 배우게 되는 건데 참고로 보존 가등기를 못한 이유가 왜 그렇다? 아까 보존이 뭐라고 했어? 보존. 원시 취득. 그럼 건물 신축했어. 뭐라고? 원시 취득. 그럼 누구 거야? 등기 없이 내게 됐어. 가등기 필요성 있어 없어? 없지. 원시 물권자인데. 그러니까 가등기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보존 가등기는 없는 거예요. 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내게 안 됐어. 채권자 예약만 해서 이걸 보존하기 뭐 할 수 있다고? 가등기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야. 알았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담보 가등기는 이제 가담법을 여러분 민법시간 배울 거예요.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여기서 담보 가등기라는 거예요. 담보. 요 담보 가등기는 특별한 게 아니야. 형식은 가등 형식을 빌렸지만 목적이 담보 목적. 담보 목적이라는 것은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야.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라 가등기만 해놓은 거야. 돈 받을 목적으로. 왜? 저당권 설정한 게 편할까? 가등기 해놓은 게 더 실효성이 있을까? 저당권 설정은 뭐가 좋을까요? 물권자니까. 물권자니까 그냥 경매 넣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차용증만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판결 받아야 돼. 지금 명령. 그럼 시간 많이 걸리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받으려면. 참고로 잘 보세요. 이 권리관계가. 자, 채권관계 생기더라도 돈을 빌려줬어. 천만 원. 얘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라고 하지? 돈 빌려준 사람 뭐라고? 채권자. 빌린 사람. 채무자. 그냥 빌려줬으면 이게 소비대차 계약이야. 알았어요? 근데 그냥은 안 빌려주고 네 부동산, 이 부동산에 저당권 좀 설정하자. 담보를 설정하자. 그러면 얘 뭐야? 저당권자. 물권. 이거는 채권법. 이건 물권법상. 얘는 뭐라고 한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 이게 등기법상 용어야 이제. 저당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된다.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됐고 채무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설정했으면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저당권은 등기 어디다가? 어디다가 할까? 저당권은. 어디 한다고 했죠? 을구에. 이 A 소유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가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았어. 이렇게 변제 안 해. 그럼 채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저당권 물권 잡았으니까. 경매 청구. 경매. 이건 판결 받아야 돼. 그냥 직접 할 수 있어? 직접 판결 받을 필요가 없어. 물권 설정해 놨으니까. 만약 이 저당권 설정 그냥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돼? 판결 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또 경매를 받고 하려면 신청을 하면 절차 복잡하지? 먼저 법원에 판결 받으려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 또 지금 명령 신청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저당권 설정은 곧바로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 곧바로. 은행에서 왜 담보 설정하겠어요? 안 갚으면 곧바로 경매는다? 이걸 뭐라고? 임의경매. 임의경매. 판결 받는 걸 뭐라고? 강제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절차가 간단해? 여러분 경매 해봤어? 안 해봤어요? 경매 직접 자기 지켜봤어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엄청 걸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채무자가 상대방이 또 각종 이의 신청하고 막 요리저리 피하면 1년도 더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속속지?
아, 더 그냥 대본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아주 오래 가는 끝까지 별주산 다 써가지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곧바로 목적 달성이 돼야 한대. 이 사람 뭐가 목적이야? 천만 원 받는 게 목적인데 얘가 요리조리 피하고 1년 걸려. 속 다 썩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당권 설정했을 때 문제잖아. 단순히 차용증만 주고 돈 빌려준 것보다 낫지. 그래도 담보 설정해 놨으니까. 이거 담보를 잡아놨잖아요. 담보로 충분히 있다면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이미 카등기 해놨어. 그럼 아까 뭐야? 이렇게 본드기만 하면 채권자 걸로 넘어와 버려. 더 좋지. 경매일자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형식을 써놨지만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해 놓은 거야. 옛날에는 이걸 고리대금업자들이 어떻게 했다?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쓰다가, 알았어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한 3천만 원 빌려주고 가등기 해놔. 그리고 변제기에 갚으려고 하면, 갚을 때쯤 되면 전화 한번 받아. 어디가 해외에 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그러잖아. 딱 와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안 갚았으니까 네 거 본등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막 뺏기잖아. 1억짜리 집을 3천만 원 빌렸다 다 뺏기면 누가 피해봐? 채무자들이 피해버려. 이 채무자 누구예요? 이 채무자 빌린 사람들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폭리를 취하잖아. 이 사람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야? 가등기 담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청산해라. 돈으로 평가에 청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런 길은 이제 다 지금 막혀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법이 완비돼 가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부동산을 통해서 물론 이 경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흐름이 있어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 각종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어. 근데 이럴 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놓고 경기가 좋으면 이제 영업을 뛰자. 개념 좀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가등기란. 그리고 가등기 절차를 보면 자 절차는 자 원칙이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으로 이해돼. 가등기 공동신청. 공동이라는 두고 권리자 의무자 함께. 알았어요? 공동신청으로. 그러나 단독신청이 특별 규정도 있어. 단독신청할 수 있는 특례도 조문에 두 개가 있다. 두 개 정도 있어.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일단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 원칙이다. 그래서 공동신청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의무자가 협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단독 온다면 아까 했듯이 제가 대전에 오면 저는 가등기부터 하나 돌아다닐 거예요. 대전에 좋은 물건 다 가등기 싹 해놓고 가고 다음에 또 없나 또 가등기 해놓고 가고 도대체 나중에 가등기권자 이 교수가 다 가등기 해놨다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혼자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겁먹을 필요 없어. 내 도움 없이 절대로 내 부동산 가등기 못해요. 내가 승낙 안 했느냐 못해. 내 인감도 떼줘야 되고 내 권리증도 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해놓으면 아까 뭐라고 순위를 장착의 본등기 순위 장착에 될 본등기 이 순위를 미리 보전해놨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 해놨다가 이 가등기 말소할 수도 있느냐? 이건 본등기 하지 않고 이 가등기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가등기 절차는 공동신청 원칙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가등기를 공동했단 말이야. 그럼 가등기에 본등기 하게 되면 이 가등기 말소했어 안 했어? 안 됐잖아. 이거 말소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여기다 밑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등기 않고 가등기만을 말소한다면 이걸 안 하고 이걸 지우는 걸 가등기 말소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거 가등기 절차 이렇다면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요거 가등기 말소도 요 가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할까 공동으로 할까? 예? 안 됩니다. 이것도 원칙 뭐야 이거? 공동 신청 원칙이야.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서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가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라고 했어? 이렇게 매매 예약을 통해서 요때 가등기 하려고 봤어. 누가 권리자? B가 권리자. 의무자 얘가 의무자야. 이건 가등기 할 때 그래. 가등기 할 때 이렇게 가등기를 하게 되면 B가 더 유리해진 거야. 가등기라는 걸 가졌으니까 권리를 가졌잖아.
애인이 이걸 이런 의무를 부담해 줬잖아. 그럼 거꾸로 가등기를 그냥 말소했어. 가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얘는 가등기 없어지지? 불리해져. 얘는 또 좋아지 부담이 없어지니까 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가등기와 그 말소는 공동으로 하는 건데 지가 서로 바뀌어. 당사자 지위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나 그 가등기 말소는 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이게 똑같이 법률 규정에 보면 여기에 단독신청이 특별 규정, 단독신청이 특례가 두 개씩 있어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단독신청이 두 개씩. 이거는 나중에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등기 절차. 그럼 여기서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를 보세요. 본등기는 이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등기 해버리면 뭐가 생긴다고 할까? 물권 변동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규정 아무것도 없어. 다 공동으로밖에 안 돼. 그래서 본등기 절차는 이것은 반드시 공동신청밖에 안 된다.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 그러면 공동신청할 때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권리자 의무자 문제. 자, 본등기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본등기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예요? 요 차례를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권리자 누구? 당연히 B지. 이거 말소한 게 아니고 본등기하면 B가 뭐가 돼?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얘는 의무자.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12월 10일 날 C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걸 우리가 제3취득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제3취득자가 있는 상태에서 본등기 청구할 때 권리자는 B인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일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될까? 예,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C는 얘가 본등기 말소인 사람인데, 말소될 사람인데, 직권을 말소해버리는데 등기관이 얘가 해주겠어? 아니지. 그럼 누굴 상대냐? 요 가등기 할 때의 의무자 A가 얘가 본등기 의무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자 의무 나올 때 이 권리자는 누구냐? 현재 가등기를 가진 사람 가등기권자예요. 요 가등기 권리자. 현재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이게 가등기 명의자지. 가등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인데 의무자는 누구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자. 의무자 누구다? 제3취득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가등기를 할 때의 등기 의무자. 지금 이게 누구냐 하면 여기서 저기 누구요? 종전 소유자야. 지금 제3취득자가 누구라고?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 이 씨,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야. 자, 본등기의 의무자가 누구냐 물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누구야? 종전 소유자이지 누가 아니라는 거야? 제3취득자인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본등기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A보고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C는 어떻게 된다고? 이건 이제 여기 본등기 하고 나서 본등기 후 절차에서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저기 본등기 후의 절차에서 어떤 문제 나와? 여기 중간 처분 등기, 중간에 끼인 등기.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직권 등기관이 다 지워버려. 등기관 다 지워버려. 그래서 예외는 있어요. 지우지 않는 거 예외. 단 뭐가 있냐? 당의 가등기를 목절했거나 가등기 전의 권리에 대한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한다. 요 내용하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조금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요 원리를 머릿속에 딱 이해하고 있어야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처음 들으니까 갑자기 좀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막 복잡하죠.
자, 그래서 가든인 침발 나누는 거 어디다? 어디다? 대문 앞에 침발 나누면 들어서만 마른다. 어디다 침발 나누라고? 등기부에. 이게 뭐 등기부에 침발 나누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예, 네, 가든기. 가든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든기 따고 쫄 필요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왜? 말소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가든기가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씨는 뭐라 해야 돼? 다만 요 특약상 너 반드시 이걸 말소하고 나서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지. 다해 갑구에도 을구에도 이건 소유권 가등이니까 갑구에, 전세권 가등인 을구에, 저당권 가등기도 을구에. 갑 권리에 요거 아까 했잖아 여기서 권리에 관한 거라 했지 갑구에도 하고 을구에도 가능한 건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들어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에 쓰니까 만약 여기서 저당권 요 전세권 가등기를 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요게 만약 B가 이렇게 소유권 가등이란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만약 전세권 가등이 하고 싶었어 그럼 을구다 해야지 을구다 요 을구에 예를 들어 일순 난 전세권 하고 싶은데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게 아니라 설정 후에 한 가등기 B는 12월 10일 여기 12월 1일 날 얘는 전세권 가등기 해놨어 그리고다 나중에 분리결자리 만들어 놓게 그럼 요 나중에 12월 그리고 만약 요 씨한테 저당권 등기 했다고 보세요. 요 씨 저당권. 얘 며칠 날? 12월 10일 날. 그리고 나서 얘가 며칠 날? 이렇게만 해놓으면 누가 실질적으로 저당권자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얘는 아직 순위만 따놨잖아. 근데 얘가 만약 12월 20일 날 전세권 본등기를 해버리면 20일 날 전세권을 취득했지만 순위는 어디? 1순위를 따라가니까. 전세권과 저당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부동산 하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후순위 뒤로 밀린 거야.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로. 그래서 뭐라고 써요 여기서? 양립이 되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양립이 되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이해 돼요? 근데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직권 말소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달라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문 과제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 기본적인 틀만 얘기해 주는 가등기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 가등기 한번 배웠으니까 아 그거 무서운 거라고더라. 겁먹을 필요 없고 반드시 가등기 있으면 말소해놓고 하면 된다니까. 그걸 살려놓은 상태 가져가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야. 선순위 가등기가 살아있는 한 위험하다. 위험하다. 얼굴 별 걱정하지 돼. 소유권만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남아 있으면 다 말소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아. 싹 다 말소해버려야 돼. 을구엔 현실적으로 가등기 되는 경우 거의 없어. 실무상은 전부 다 소유권 가등기 갑구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서로 짜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가 들어올까 막으려고. 알았어요? 지가 들어오면 나머지들 못 들어오게 딱 방어를 친 거야. 방어. 방어를 쳐놨다. 이런 걸 실제 부동산 하다 보면 별게 많아. 제가 별것도 많이 봤어요. 여기 대로변인데 여기 약국이 하나 있어요. 약국. 여기 막 그냥 시장이 큰 시장이 있어. 근데 여기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섰어.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상가가 나왔어. 그럼 누가 잡느냐? 약국이 딱 잡아버려. 왜 잡냐 봤더니 약국 올라고 잡은 게 아니야. 다른 거 세 주려고. 왜? 안 주면 경쟁 약국이 와 자기가 위험해. 이게 뭐라고? 방어하는 거야. 방어. 아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 다 인간관계에서 부동산 실물 하다 보면 별이 별게 많아요. 왜 가등해 놨다고? 방어하려고. 왜? 소유자가 누구 다른 채권이 막 들어오면 막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가등인 소유자가 맘만 먹으면 다 말소해 줄 수 있어. 이미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시험에 안 나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온 이런 거.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그 순위는 가등기 시 기준. 중간처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는 공동신청인데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제3지적자 아닌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종전소유자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이런 게 시험 문제다 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